2020년 자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이 합법화되면서 차박 열풍이 불었는데요. 하지만 기준이 없는 보험제도 때문에 2배가량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드디어 이 튜닝용 캠핑카 보험제도가 개선됐다고 합니다. 무려 40%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박과장입니다. 오늘은 튜닝용 캠핑카 차주분들의 보험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봤는데요. 기존 개인 승용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시 업무용 캠핑카나 업무용 승합차로 보험 가입을 해야 했는데요. 하지만 운전자나 연령 특약 등의 가입이 불가하고 긴급 출동에 제한이 많아 개인용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이때 문제는 개인용이 업무용보다 40%가량 보험료가 비쌌다는 겁니다. 이에 많은 분들의 아쉬움을 샀었죠. 하지만 이 부분이 드디어 개선됐다고 합니다. 바로 개인용 승용 캠핑카에 대한 특별 유의를 신설한 것인데요. 자차를 캠핑카로 튜닝할 경우 개인용 보험으로 가입하되 보험료를 할인해줘서 업무용 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한 것이죠. 예를 들어 기존의 레이 차량을 캠핑카로 튜닝을 했을 시 개인용 보험으로 약 109만 원을 납부했었다면 특별 유의를 적용받아 약 42% 저렴한 63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개인용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각종 특약 등의 가입에 있어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희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기존에 보험료를 많이 내고 계셨던 분들도 할인율을 계산해서 환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. 자세히 설명드리면 2020년 2월 이후 승용 캠핑카로 튜닝된 차량 중 업무용 승합차에 가입하셨거나 개인용 보험에 가입하셔서 특별 유의를 적용하여 환급을 해준다는 내용이죠. 환급액은 계약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문자나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고요. 연락을 기다리는 게 힘드시거나 직접 신청하실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관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관합보험료를 조회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. 한번 조회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. 추가로 기존에는 승합차를 승용차로 튜닝할 시 기존 차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현재는 튜닝 후 차종에 대한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해보세요. 참고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올해 자동차 보험 환급보험료 규모를 총 11억 원으로 잡았다고 하니까요. 아직 연락받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올려둔 링크 잘 참고하셔서 환급을 얼른 받아가세요.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과장이었습니다.